예, 세월호의 절단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45일째인데요. 16명의 실종자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인데요. 과연 물속에서 절단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시각 그 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잠수사 한 분을 연결합니다. 정경환 민간잠수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정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장에 계시는 거죠? 아, 예, 저희 현장에 있다가 예. 잠시 뭐 바지선 교체 작업 때문에 예. 예, 나와 있고요. 예, 곧 다시 바지선으로 예,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절단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예,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느 부분을 절단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선미 창문 쪽, 예. 창틀 쪽을 지금 이제 절단 작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선미의 창틀 쪽부터. 근데 예. 그게 이제 보통 크고 두꺼운 배가 아닌데, 그것도 물 속에 있는데, 물 속에 있는 선체를 예. 어떤 식으로 절단을 하는 건가요? 수중 절단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아. 수중에서 전기 절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절단 봉으로 해서 절단을. 그럼 이것도 잠수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잠수사들이 해야 되죠. 예. 예. 역시 물살 빨라지면 멈췄다가 또 정조 시간 오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절단 작업을 결정한 거는 당연히 실종자들, 남은 실종자들 빨리 찾기 위해서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수색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넓으면 예. 수색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절단을 죽게 놓고 나면은 좀 큰 물건들 장애물들을 걷어낼 수 있으니까 예예 예. 예, 그 과정에서 뭐 시신이 유실된다든지 이럴 염려는 없을까요?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게요. 예. 일단 그 선체 안에는 유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여전히 실종자가 16명 남아있습니다. 이게 9일째 16명 그대로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선미 쪽에 실종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아, 선미 쪽에 있을 거라고 그 16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선수 그다음 중간 부분은 거의 대부분 수색하기가 수월해서 아. 예, 여러 번 반복해서 수색을 마쳤고요. 예예. 예. 지금 다만 이제 선미 쪽에 격실이 좀 무너져 내리거나 안에 있는 치기들이 예. 한쪽으로 몰려서 쌓여 있는 곳들이 많아서 아하. 진입하지 못한 격실도 있거든요. 때문에 그쪽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배가 이게 그 우리가 그림을 상상해 보면은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선미가 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니까 물건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진입이 가장 어려운 게 선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 선미 쪽을 그러니까 절단하고 들어가는 작업. 아마 그쪽에서 실종자 남은 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죠. 예. 진도 현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경환 민간잠수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나 우리 정 선생님은 건강은 문제 없으세요? 예, 뭐 저기 딱히 뭐 건강 문제는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뭐 떨어진다 생각되어지긴 하는데 뭐 예. 아직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예. 아니 제가 듣기로는 잠수사분들 중에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예, 뭐 저기 가까운 친구가 입원한 적도 있고 우리 또 동생이 입원한 적도 있긴 한데 지켜보기가 좀 많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예. 제일 힘든 거 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제일 힘든 거를 꼽아보라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좀 정신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예. 부분들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실종자들을 발견해서 예, 밖으로 이제 모신다거나 할 때 그게 아. 내리 많이 남습니다 머리에 예.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다가 꿈을 꿨는데 물 속에서 뭐 자꾸 저를 뭐 알 수 없는 힘이 끌어당긴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예, 조금 힘들다 하면 힘들고 역시 또 버텨야죠. 예, 저희보다 더 힘든 가족들도 계신데. 아이고. 예. 그 거기서 수많은 만남들. 이별들 목격을 하셨을 텐데 예. 제일 안타까웠던 뭐 잠수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제일 안타까웠던 기억은 어떤 거세요?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같은 민간 잠수사 분이셨는데 예. 조카가 실종이 돼서 아. 찾다가 조카를 못 찾고 이제 가시면서 우리 조카 좀 어느 방에 머물고 있으니까 예. 제발 그 방 좀 꼭 좀 들어가서 우리 조카 좀 제발 꺼내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시는
동료 잠수사도 계셨고요. 예.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춥지 못했고 또 5층 그 현창 그 동그란 창이 있거든요. 예예.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 얼굴 크기만한 창이 있는데 그 창으로 창을 깨진 상태에서 창으로 이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이제 치승이 있다는 전달을 받았을 때 예, 무전을 받았을 때 예. 예, 마음이 많이 좀 아이고. 예, 무거웠죠. 아, 그 예. 조그만 창을 그러니까 깨는 데까지 성공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 아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직접 깬 창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죠. 예. 세월호에 대한 기억들 좀 희미해진 기억들도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초기에 그 두꺼운 통유리를 깨려고 단원고 학생들이 의자로 유리를 깨는 장면 이런 게 다 우리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 마음이 또 이렇게 메어지듯이 아픈 건데 네.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좀 불행 중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기억일까요? 일단은 하루하루 저 실종자 숫자가 줄어들 때 예. 줄어들 때마다 저희가 이제 보람을 느끼는데 최근에 이제 갑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잠수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스스로가 그렇게 또 생각 들어지기도 하고 스스로가 예. 제가 이제 그 실종자분들하고 저도 여러 번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제일 고마운 사람들은 잠수사분들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저기 계신 잠수사분들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마지막 실종자 다 찾을 때까지 예. 격려도 해주고 기억해 주시면 실종자 가족들이나 또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잠수사들이나 예. 힘이 될 거고요. 계속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끝까지 잊지 말자.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 아침에 그 현장에 바쁜 시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도 현장 연결했습니다. 민간 잠수사세요. 정경환 씨였습니다.